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크고 작은 모바일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세티즌 모바일 포커스의 홍석표입니다. 이번 주 모바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3년 8월 넷째 주 이슈 바로 정리합니다. 이통3사의 LTE 주파수 경매가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반 KT 대 KT 구도로 시작된 이번 주파수 경매는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반 KT의 동맹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KT와 같은 주파수 대역에 응찰한 업체가 나타난 건데요. 전문가들은 SKT가 그나마 대역폭을 줄일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SKT의 작전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LTE 주파수 경매, 정말 미니 시리즈를 방북해야 할 정도로 타이트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이통사는 누구인지 궁금해집니다. 8월 30일 오늘이 마지막 경매일인데요. 50라운드가 끝나면 마지막 한 번의 밀봉 입찰을 남겨두고 있어 오늘 저녁이면 결정 날 듯합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 2013 베를린 가전 멀티미디어 박람회가 현지 시간 기준 9월 6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립니다. 삼성전자는 IFA 개막에 앞서 9월 4일 모바일 언팩 행사를 열어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3,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기어를 선보일 예정이며 LG는 G2와 2년 만에 선보이는 태블릿 PC인 G패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로운 장비들이 공개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설레이는데요. 세티즌에서도 발빠른 전시회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내에 처음 등장하는 색다른 스마트폰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6.3형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초대형 패블릿 스마트폰 갤럭시 메가 6.3, 갤럭시 S4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고 최근 KT에서 출시한 갤럭시 S4 미니, 폴더형 휴대폰의 귀환을 날리는 피처폰 스타일의 갤럭시 골든까지 해외 출시만 했었던 과거와는 달리 국내 출시를 속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소리지만 외산 스마트폰 업체들의 국내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겠네요. 구글의 레퍼런스 태블릿인 넥서스 7의 2세대가 지난 26일 이례적으로 국내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세티즌에서는 넥서스 7 2세대를 미리 구매해 리뷰를 진행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의 이슈 중 하나의 주제를 조금 더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갤럭시 S4 미니는 단말기 자급제용 스마트폰으로 판매될 것이 유력했지만 KT 버전으로 먼저 단독 출시되어 버렸는데요. 이는 저가폰 및 MVNO 통신사 사용자들에겐 큰 불만을 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티즌 한 회원분과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왕입니다. 네, 최근 삼성의 갤럭시 S4 미니가 MVNO용 단말기로 출시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KT로 단독 출시됐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 이제 MVNO 사용자들이 가장 환영하고 있었는데 향후에 메이저 제조사들의 저가폰이 계속 나올 경우에 MVNO 시장의 가능성, 성공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갤럭시 S4 미니가 이제 MVNO나 자급 제품으로도 안 나온다고는 발표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또다시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MVNO 형태로 사용할 것 같고요. 네네. 다른 통신사나 제조사들도 이제 그 MVNO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통신 비용을 많이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위해서 나온 편이기 때문에 네. 이제 통신사나 이제 제조사들이 이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일단 KT 쪽에서 내놓은 거나 KT 쪽에서도 이제 곧 하나 정도는 좀 더 최신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 이제 미니와 같이 이제 성능면 이제 CPU나 디스플레이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뭐 부분을 다운시키지만은 또 이제 새로 나온 뭐 옵티머스 G2에 있는 성능을 이제 패킹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고급화된 모델을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어떤 메이저급 제품에 미니라는 단어가 붙음으로 인해서 약간 저가형 이미지, 고급스럽지만 저가형 이미지를 추구하는 어떤 제품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MVNO 가입자들이 어떤 저렴한 요금제와 저렴한 기기, 단말기를 구매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사용자들은 이런 대형 이통사들에게 어떤 이런 좋은 단말기들을 뺏기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조금 더 늦게 단말기들을 구입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MVNO를 쓰는 사람들 자체가 네. 별로 무사양폰을 쓰고 싶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무사양폰을 쓰지만은 고급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네. 그거를 떨어지는 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아. 그 때문에 이 고급폰을 조금 늦게 쓰거나 저가폰을 빨리 쓰거나에 대한 그런 거 필요 없고 네. 이들의 입장으로는 좀 더 싸게 어떤 폰이든 좀 더 싸게 쓸 수 있는 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MVNO 사용자들은 약간 저렴한 휴대폰을 원하고 기다리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통신사들의 이제 정책 중에서 네. 조금 비싼 폰들을 저렴할 때 사서 이제 중고로 대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이제 사가지고 다급제 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더 저렴한 이용제로 쓰고 싶으면은 그렇게 고급폰을 사가지고 표준 요금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급제를 쓸 수 있는 쓰고 싶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폰이든 싸게 나온 폰을 쓰고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자급제 폰을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은 중고폰이든 새로운 폰이든 저렴한 휴대폰을 선호한다,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VNO 이용자들은 저가형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새 제품이건 중고 제품이건 상관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향후 자급제 폰 스마트폰의 발빠른 등장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8월 넷째 주 모바일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